손가락 지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종의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임병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가락 수술 후 혹은 골절 후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는지, 그 재활하는 방법과 관리법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수술 후나 혹은 뭐 골절 후에 재활을 하고요, 재활 운동을 막 손가락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집에 다시 가면 저녁에 다시 손가락이 이렇게 많이 부어올라요. 다시 많이 부어오르는데 그리고 통증도 많이 심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병원에 가고 다시 재활 운동 열심히, 다시 붓고 다시 아프고,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되게 오래 하시다가 결국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혹은 너무 붓기가 심해서 재활을 포기하거나 혹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 혹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 세 가지 딱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열 치료 대신에 아이스 냉각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잖아요. 많이 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부어 있는 손가락을 대상으로 파라핀 치료, 열 치료죠. 뜨거운 치료나 적외선 치료 같은 열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이 부종이라는 것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피부 겉면에 칼로 이렇게 베인 상처가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칼로 베인 상처가 있으면 이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혈액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어오르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피부에 있는 상처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아줄 수 있으니까 부종이 심하게 올라오지 않고 덮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몸 안에 있는 상처 같은 경우는 부종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종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열 대신에 냉각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냉각 치료. 손가락 재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종의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부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가락을 다시 움직이는데 상당히 제한이 와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얼만큼 부종을 잘 빼줄 수 있느냐가 재활이 어느 정도의 길이로 갈 수 있느냐에 따른 어떤 그런 척도를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부종을 잘만 빼줘도 재활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는 점, 네,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부종을 빨리 빼기 위해서, 부종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코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코반이라는 것은 약국에 가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코반을 이용을 해서 손가락에 있는 붓기를 빼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코반은요, 자가점탄성 이 제품이어서 스스로 붙어요. 이 코반하고 코반이 서로 붙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다쳤다고 하면 이 코반 조금 길고 좀 굵은데요, 이거보다 반 정도 되는 길이의 코반이 있어요. 그걸 사셔가지고 이 관절을 피해서 코반을 감아줍니다. 네, 코반을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네, 코반이 스스로 달라붙게 되면서 이 압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종이 올라오는 거를 좀 억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반을 이용하셔서 부종을, 네, 빼는 데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초기 재활에서는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코반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네, 너무 세게 매시거나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강하게 매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통증도 상당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반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코반을 좀 약하게 감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코반을 이용하시는 것은 잠자기 전에만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상당히 많은 이 붓기, 부종을 뿜어내거든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는 코반을 감아두시고요. 약하게 감아두셔야 돼요. 약하게 감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셔서는 코반을 제거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혹은 찬물에 손을 담그신 후에 다시 재활 운동을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기능적인 손가락 움직임을 위해서, 빠른 재활을 위해서죠.
코바늘 반드시 저녁에 감아주시고 약하게 감아주시고 아침에는 다시 코바늘 떼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 운동을 조금 해주셔서 손가락에 관절 범위 자체를 조금씩 늘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셀프로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거 물론 좋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만 그 치료를 의지하시면 안 되세요. 꼭 혼자서 저녁에 혹은 낮에 항상 이 재활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손가락을 꼭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운동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내 손가락을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혹은 남이 나의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를 얘기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재활을 하는 방법이죠. 이 수동 운동의 방법인데요. 이 수동 운동의 방법은 이 관절이나 혹은 이 인대 조직이라던가 이 주변에 있는 이 연부 조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동 운동을 할 때에는 꼭 손가락만 해주지 마시고 손가락 밑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팔에 대한 이 근육 부분을 꼭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고 같이 접근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또한 만약에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는 꼭 새끼손가락에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부종이 차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옆에 있는 손가락도 같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만큼 부종이나 그 다음 굳는 것이 같이 이렇게 침범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동적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능동적인 운동은 스스로 하는 운동이에요. 스스로 하는 운동. 초기에는 아마 많이 굳어서 능동적인 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초기부터 아주 가벼운 능동적인 운동은 꼭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4주에서 6주 혹은 8주까지도 급성기로 보거든요. 급성기라는 말은 다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가 수술 이후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이 손가락을 감고 있던 것을 다 풀고 나서 시작하는 재활 운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조금 도움이 돼요. 네. 그렇지만 물론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동 운동과 능동 운동을 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영상은 제가 나중에 손가락 수동 운동과 능동 운동 방법을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유튜브에는 상당히 많은 손가락 운동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운동을 하시고요. 사실은 운동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종을 어떻게 빨리 빼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개월 혹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종이 너무 심하게 남아있다면은 상당히 위험해요. 초기 재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능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세 부분 꼭 지키시면서 재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